한번 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여기 있는 립스틱을 전부 다 부셔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 슬라임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클리어 클리어. 어, 유리 같아. 하나 더. 클리어입니다. 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 이렇게 많이. 오, 제가 진짜 오늘은 양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자, 이제 또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 여기 있는 거. 요 립스틱. 오, 제가, 안 쓰던 거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액계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슈.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오, 액체로 된 립틴트. 오,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다 써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이. 오, 양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많이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실까요? 오! 오, 보라색 립스틱 진짜 센세이셔널합니다. 자, 이것도 어떤 색이냐면요. 아, 자, 이런 색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이런 색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짠! 좀 부셔봐야지. 오! 역시 클리어 슬라임에 양보하길 잘했어요. 이번에는 요 끝에 있는 요거. 아, 열정적인 색입니다. 와, 강한 레드! 강한 레드인데 바르니까 주황색처럼 보여요. 주황색인가봐요. 가능한 한 많이 바르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요거! 요거는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짜잔! 오! 황금빛! 우와! 마블링이 들어있는, 털이 들어있는.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 오렌지 색깔. 이렇게 강렬한 색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 슉슉슉슈. 오, 이런 색이에요. 이 클리어 슬라임에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나라야. 오, 색깔 예쁘다. 아, 예쁘다. 오, 여러분, 미니미니도 인정했어요. 예쁜 거. 오, 여러분도 예쁘게 봐주세요. 보세요. 이거는 약간 다홍색인데요. 이번에는 짜잔,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펄! 버건디 펄! 여러분, 요거 입술이라고 하고 한번 보실래요? 입술에 발라볼게요, 제가. 이상한 입술이네요. 안녕하세요, 개그맘이에요.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버건디 펄 여기다가 해볼까요? 부셔 부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슈, 새빨간데. 어머, 정말 젊은 아가씨들이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색입니다. 자, 요것도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부셔보겠습니다. 자, 부십니다. 제일 빨갛네요.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요거는 사실 미니미니가 썼던 건데 제가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섀도우입니다. 요거도 뿌려서. 자, 그 다음 요 풀가루입니다. 이것도 미니미니가 썼던 건데 얘도 한번 이걸 다 섞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여러분? 펄이 너무 예뻐요, 반짝이는 게. 그쵸?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오, 엄청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마블.
맞으니까 소리가 다르네요. 아, 나도 해. 나도. 저도 소리 잘 낼 수 있어요. 여러 번 하는구나. 제가? 오, 소리도 경쾌. 미니캣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립스틱 청소요. 제 책 좀 더럽게 하지 마시고요. 얘가 다 닦아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거 보세요. 마블링 멋지죠? 어우, 징그러워. 정말 이 립스틱은 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해볼까요? 어, 근데 자신 없다. 어머, 미니캣이 좀 해주세요. 오, 큰거 봐. 오, 마블링입니다. 아, 제가 슬라임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슬라임에 립스틱을 뿌셔 넣어서 슬라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